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과 단일팀 추진과 북한 예술단 방문 등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평창으로 가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고 숙박할 곳을 찾기도 힘들어 직접 현장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멀어서 또 비싸서 멀어진 평창올림픽.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그것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호남에서 평창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 광주에서 하루 5번 있는 강릉행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서 셔틀버스를 2번 갈아타거나 원주에서 환승해 횡계로 가야 합니다. 열차로는 서울까지 간 뒤 진부역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해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최소 대여섯 시간 이상이 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해 선뜻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거리가 우선 가장 문제겠죠. 마음이야 굴뚝 같고 그래서 텔레비에서 열심히 보고 또 응원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더구나 최대 개막식 A석 150만 원까지 있는 비싼 관람권 가격에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숙박 비용까지 생각하면 평창은 정말 먼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숙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숙박료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함께 갈 수는 없고. 지금은 숙박 예약도 어렵다 보니 혹독한 일정을 계획하는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단체 관람을 추진 중인 광주시체육회도 숙소 잡기가 힘들어 버스에서 자며 무박 2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박 일정으로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북한 선수단 참가에 예술단 공연 소식에 서울과 평창 등 수도권과 인접 지역은 들썩이고 있지만 북한에서 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이는 이동거리와 비싼 비용에 지역민들은 아쉬움만 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